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딘딘. 야야 10년이고 20년이고 썸을 타는 게 좋지. 최근에 어쨌든 썸을 탔을 거 아니에요. 형이요? 너야 그럼? 너야? 안녕하세요. 25살 여자입니다. 운동 모임에서 만난 친구와 썸을 타고 있는데요. 이건 제 착각이 아니라 진짜 썸입니다. 뒤풀이하면 다른 자리 놔두고 꼭 제 옆에 앉고 티나게 챙겨요. 짠짠. 야야야 막둥이는 물 마시고 잠깐 쉬어. 술 너무 많이 먹었다. 아 왜? 내가 알아서 먹을 거야 미친놈아. 많이 취했네. 많이 취했어. 많이 취했어. 야, 너 술 취하면 누가 챙겨? 또 나만 고생하잖아. 아 알았어. 대신 물 마시면서 먹어. 그러면서 얼음물을 따로 시켜서 저만 챙겨주는 거예요. 집에 갈 때도 저한테만 택시를 직접 잡아주고 도착하면 전화 달라고 해요. 그리고 언젠가부터 평소에도 하루 종일 톡을 하는 사이가 됐어요. 너 내일 요가하는 날이지? 어떻게 알았어? 내가 원래 기억력이 좋잖아. 아침에 깨워줄게. 몇 시에 일어나? 8시쯤은 일어나야지. 아 큰일 났네. 아 오늘도 새벽 2시에 잘 거야? 일단 8시쯤 전화할게. 너 그 시간에 일어날 일 있어? 피곤하겠다. 괜찮아. 너 깨워주고 다시 자면 돼. 저한테 이런 건 사귀는 사이에 나는 대화인데 한 달째 이런 애매한 썸만 타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이 어리숙한 남자에게 먼저 고백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? 아... 일단 저는 너무 충격적인 게 너 깨워주고 다시 자면 돼 이게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? 본인의 잠을 쪼갠다는 거는 100%죠. 잠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? 그치. 맞아, 맞아. 지금 완전히 미쳐 돌았어. 근데 왜 고백을 안 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가 봐. 이런 호감을 어떻게 받는지가 궁금해. 아, 이 사연자가? 어, 사연자가 술 그만 마시고 할 때 아까 딘딘이 아 미친놈아 아, 됐어 아 야 미친이야? 상대가 보기에는 사연자가 아 얘는 나를 남자로 보고 있진 않구나. 좀 고백을 하는데 서툰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해. 나도 약간 비슷한 성향인 것 같거든. 완전 내 사연 같아. 나 이렇게 누구를 좋아하면은 고백 막 이런 것보다도 결혼. 결혼 이런 것보다도 계속 잘해주는 거야. 그거밖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차산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. 주변에 그 친구들 다 집에 데려다 주는 거야. 아 일부러 이 사람 이 사람을 내 차에 태우기 위해서 정성이다. 그 봐 이렇게 이 정도는, 소심한 사람이 있어. 이 정도는 대리운전인데? 되게 먼데? 어, 가는 길이네? 근데 그 사람 집이 제일 가까우면요? 이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내려주게끔 동선을 짜야지. 아. 이것도 근데 방법이다. 누가 봐도 이건 동선이 부자연스러워.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청담에서 술을 먹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성분이 건대 사는데 갑자기 일산 먼저 돼 일단. 일산 먼저 가야지. 어 괜찮다. 와닿는다 와닿는다. 아 나 진짜 썸 탈 때 진짜 잘해주는데. 제가 여행을 갔어요. 여행 가는 이야기를 막 하면서 걔가 어디 가봐 어디 가봐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오케이 한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스팟마다 거기 연상되는 선물을 다 샀어요. 오~ 주면서 이제 얘기했지. 가는 곳마다 너 생각했어 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줬죠. 오 얼마나 다 쓸데없었을까. 맞아 맞아 정확해 정확해. 그래서 이 남자분이 고백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, 그죠? 그런 게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그냥 망설이고.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진짜 100% 있는데 뭐 상대방이 갑자기 나한테 보고 싶다 내일 뭐 해? 이렇게 딱 오잖아. 와 운다 진짜. 야 이 결실들이 맺어지는구나 이러면서 진짜. 아, 그거 너무 좋은데. 내가 볼 때 지금 여기서 오늘 방송 보고 100명 보고 싶다 보낸다. 지금 어 보고 싶다 하면서 이모티콘 없이 없고 보점 고점 10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. 땀도 절대 넣으면 최악이야 최악. 야, 땀, 어, 땀 최악이야. 지금 한 달째 이런 애매한 썸만 타고 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저는 또 이제 뭐 친구들 한테 뭐 얘기만 듣고 또 썸에 대해서 이런 게 또 잘 모르니까 제가 뭐. 친구 많다. 친구가 너무 많아. 도대체 얼마나 그 썸을 타야 좀 적당한 건지 뭐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요. 나는 썸을 최대한 길게 타는 게 좋은 것 같아. 왜요? 최대한 길게? 너무 재밌잖아. 3년까지? 3년 썸 타도 괜찮지 않냐? 병 걸릴걸? 난 썸을 길게 타면 좋다고 하는 게 지금 이 남자분이 너무 잘해주잖아. 노력하고 있는 이게 몸에 뵐 때까지 좀 시간을 가지면 이 정도는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거지. 나나 오빠는 이게 진짜 약간 옛날 고대 신화 같은 얘기잖아 썸이. 이제는 아 결혼했습니다. 그러니까 야야 10년이고 20년이고 썸을 타는 게 좋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역들한테는 오래될수록 고통스러울 수가 있고. 아, 그런가? 썸은 한쪽이 그 좀 고통받아지는 순간에는 중단되는 게 맞다고 봐. 제가 그래도 여기선 최근에 어쨌든 썸을 탔을 거 아니에요. 형이요? 너야 그럼? 너야? 너 지금 타고 있어?
전 원석이 형이랑 타고 있죠 사실. 아우 징글징글하다 너도 진짜. 썸을 너무 길게 타면 상대가 지쳐. 대화나 모든 것들이 진도에 한계점이 있어. 맞아. 밥 먹었어? 오늘 뭐 했어? 어땠어? 이런 얘기만 한 달 동안 하면 질리는 거지. 유효 기간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. 요새도 그런 거 하나 초등학교 때 나는 씨앗 같은 걸 이렇게 심어서 샬래에 싹을 틔워. 이게 싹이 트면 그 다음에 이제 흙에다가 옮겨 심어야 돼. 분갈이를 해주지 않으면은 싹은 텄는데 옮겨져 담아지지 않는 마음은 소멸이 되더라고. 아, 안 크는구나. 안 커. 그냥 그러다가 후루루루 그냥 꺼지고 말지. 얘가 이대로 계속 생명력을 갖고 새싹인 상태로 계속 있지는 않는 것 같더란 말이지.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고백을? 본인도 똑같이 이제 남성분한테 하는 거죠. 내일 요가 가는 날이지처럼 뭐 일정을 하나하나 알고 있고 표현을 한다면 남성분이 알아차리지 않을까. 어? 얘도 나를 좀 호감이 있어 하는구나. 그치. 그거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다음에 보고 싶다 툭 치면 끝나겠다. 그치네 그냥. 나랑 딘딘은 약간 야인 스타일로 연애를 했었던 사람들이고. 야인? 난 좀 좋으면 고. 김예림의 널 어쩌면 좋을까라는 노래가 있는데. 아, 그 노래 좋아. 자, 네가 먼저 얘기하면 어떨까? 뭐 내가 먼저 얘기해도 괜찮아. 이렇게 누가 먼저냐라는 좀 의미 없는 프레임 때문에 너무너무 파릇파릇하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호감을 분갈이를 해주지 않아서 썩어버리게 만들 것이냐. 그냥 뭐 막둥이가 먼저 좀 하면은 어때? 그래서 또 저는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아이유의 블루밍. 예, 이제 썸을 타는 관계에서 한 단계 좀 발전해서 좀 이제 사귀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. 어? 그러고 보니까 아까 나의 씨앗 설과 연결이 돼. 거기서 이제 싹을 틔우는 거지. 뭐해라는 두 글자에 네가 보고 싶은 나의 속마음을 담아. 이모티콘 하나하나 속에 지는 내 미묘한 심리를 알까? 아니 바쁘지 않아 nothing 나나 잠들어 있지 않아 있었냐냐나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이지 않아 나도 너를 생각 좀 우리의 네모가 엄지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향기 잘 것 같아 오직 둘만의 비밀의 정보 I feel이것도 봐주세요.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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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